안녕하세요. 모텔의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편안한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네, 지금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국내 처음 소개되는 토요타의 프리미엄 미니밴, 네, 알파드입니다. 자, 알파드가 이제 드디어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이제 토요타의 시에나가 국내에 이미 공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알파드는 프리미엄 미니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가 굉장히 럭셔리카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니발이 있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있고, 그 하이리무진을 약간 VIP 형태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알파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에서 알파드의 진가를 확인하시려면 뒷좌석부터 제대로 경험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뒷좌석 체험을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일단 뭐 공간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네, 사실 이제 알파드가 럭셔리한 거는 대충 뭐 사진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뒷좌석 승차감이 어떨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개조해도 그렇고, 심지어는 벤츠 스프린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VIP로 만들면 그거 생각보다 2열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미니밴 차들이 2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럭셔리하게 꾸미고 편안한 시트로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하지만, 기본 승차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거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알파드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는데, 일단 승차감이,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타본 미니밴들, 심지어는 그 리무진으로 개조된 밴드를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알파드 2열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자, 일단 첫 느낌에서 2열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는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승이 계속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을 먼저 탑승을 했으니까 2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총 6인승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열을 기본으로 VIP 시트로 해놓고 3열에 두 개의 좌석이 더 있습니다. 요게 지금 기본 위치예요. 요 위치에서 앞으로 당겨보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열을 너무 많이 줬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3열이 굉장히 운동장처럼 넓어져 가지고, 요거는 아마 이제 뒷좌석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요게 전동으로도 되고 뒷좌석 탑승용으로 옮길 때는 요거 수동으로도 접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2열이 VIP시니까 약간 요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요만큼 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뻗어도,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어도 이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올라오죠. 네, 올려보면 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시트 앞으로 조금만 한 번만 당겨줘 보실래요? 네, 확인만 좀 하게. 아주 답답하지 않은 정도로, 네, 저 정도, 이 정도까지 만약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 다리를 이 정도까지 뻗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지금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보통 2열은 그래도 이렇게 요철 터덕터덕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안 들면서 승차감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트 조절은 이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받침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절하고, 등받이도 조절을 하고, 등받이까지 이렇게 눕혀보면, 우와! 야, 이렇게 많이 눕는다고?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거 뭐 완전 풀플랫은 아닌데요. 근데 거의 이 정도면 자면서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노면에 아무래도 이제 요철이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요철, 노면 요철 들어오는 게 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약간 그 기류 때문에 타당타당 튀는 거 있죠. 그거보다도 충격이 적어요.
거의 이 정도면 약간 비즈니스석 거의 누워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누울 수가 있네요.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이게 지금 원터치로 돌아오는 버튼도 있습니다. 눌러보면 네, 돌아오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커스텀 업체가 만든 게 아니라 토요타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품질 문제라든가 AS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전혀 걱정 없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게 오, 이거 상당히 놀라운데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2열의 통풍 시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릴렉션 모드가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마이 오리지널을 선택하시는 거고 요거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눌러 보시면 아 여기 컵홀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컵홀더를 여기 안에 숨겨놨네요. 야, 이 컵홀더도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쪽에 있는 이 패드를 통해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조명, 오디오, 온도 조절, 쉐이드, 좌석 이런 부분들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도 다 좌석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것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히 통풍 시트 같은 거, 릴렉세이션, 마사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프 아, 그러면 아, 지금 꺼졌죠? 네, 온 하면 켜지는군요. 아, 조명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면 조명 밝기가 지금 이게 제일 1단계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오, 야, 지금 터널 아닌데도 4단계 하니까 엄청 밝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예. 조명이 조절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해서 밝기를 지금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지금 색상도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색상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핑크, 옐로우. 네. 여기서 기본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총 64가지까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서등 켜고 아 이게 독서등도 밝기 조절이 되는구나. 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모니터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HDMI,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러캐스트가 있는데 지금 미러캐스트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USB를 통해서도 쓰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뭐 국내처럼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웨이브나 뭐 이런 거 왓챠나 이런 것들을 바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HDMI를 통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HDMI를 연결하시면 뭐 여기 지금 14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버헤드 콘솔이 지금 와 엄청나게 지금 화려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꼭 항공기 위에 막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쉐이드가 있고 사이드 쉐이드를 아, 여기서도 쉐이드를 내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죠. 요거는 이거를 통해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루프 쉐이드도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쉐이드가 가려져 있어요. 요거를 열어보면 오 이게 루프가 열리는 건 아니고 지금 가운데는 이렇게 오버헤드 콘솔이 마련되어 있고 좌우를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대로 쉐이드를 닫으실 수도 있고 열어서도 다니실 수도 있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요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여기 빗방울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좋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컴포트라고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릴렉션 모드거든요. 마이 오리지널, 드림, 릴렉스, 포커스, 에너자이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예를 들어서 마이 오리지널 드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드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가 눕죠. 그러면서 아 쉐이드도 닫혔죠. 그 다음에 온도도 지금 추가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설정 드림을 설정에 들어가면 에어컨 조절은 몇 도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좌석은 어떻게 할 거냐 릴렉세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실내 조명 쉐이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시트 조절 위치 이런 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설정해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그냥 태블릿처럼 아니 핸드폰처럼 이렇게 해서 조절하셔도 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뭔가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열리는 거. 열시면 이 안에 저기 있습니다. 테이블. 네,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테이블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회전도 되고, 이 위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위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뭘 놓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기,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거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위에 화장 거울이 없구나. 여기는 지금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화장 거울은 이쪽에 따로 없는 대신 이쪽에다가 거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펼쳐놓은 상태에서도 잠깐 내릴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내리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 이게 보통은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터치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 천정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별도로 에어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포켓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핸드폰 같은 거 올려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C타입 USB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쪽에는 220V 단자가 있거든요. 1500W까지 쓸 수 있는 1.5kg면 꽤 큰 전원까지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커버를 이렇게 덮어 놓으셔도 되고 이 안쪽에는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도 뭐 짐을 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컵홀더처럼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손잡이도 크게 달려 있는데 요거 타고 내릴 때 뭐 잡을 수도 있고 여기도 지금 손잡이가 큼지막한 게 달려 있거든요. 예. 여기도 약간 가죽으로 지금 덮여 있고 여기에 깨알같이 옷걸이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 이게 독서등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게 슬라이딩도 여는 버튼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일단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VIP를 모시는 용도로 진짜 많이들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서 승차감까지 좋은 차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차가 거의 유일한 것 같거든요. 자 멤버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석도 앞으로 당겨 놨고요.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당겨 놓은 상황이고요. 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풀플랫 되는 게 원터치 기능이 없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를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누워지고 버튼 누르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오는 건 원터치가 있는데 눕는 거는 따로 원터치를 안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원터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짠 하면 되죠. 네. 아 이게 메모리를 해도 발받침까지는 안 되는구나. 자 여기에 지금 등받이 각도를 메모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을 쓰면 뭐 당연히 원터치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번 이렇게 하면 뭐 여기까지 눕는 거 네 이렇게까지도 지금 원터치로 다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메모리 기능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면 아까 그 스마트 컴포트 있잖아요. 스마트 컴포트 그 기능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스마트 컴포트 설정을 바꿔 놓으시면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완전 릴렉스 모드는 다 눕혀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원터치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2열 시트는 가죽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재가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에도 그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그리고
또 3열에도 열선 시트도 적용돼 있고 뭐 USB 충전도 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열을 만약에 안 쓰고 화물 공간은 넓게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3열을 이렇게 앞으로 폴딩하는 게 아니라 3열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 굉장히 깊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선바이저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사이드에 선블라인드가 있는 경우에 보통은 여기 안쪽에 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차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가시다가 해가 이쪽에 딱 떠 있어. 그래서 해가 눈이 부시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요만큼만 내리면 해를 가려주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는 가리고 그냥 풍경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만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앞에 유리창에서 운전하실 때 선바이저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가리는 경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해를 가리려면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원하는 만큼 만 내려가지고 그래서 요만큼만 내려서 해를 가리지만 또 풍경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숨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열에도 전동 블라인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신형 알파드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2열 VIP 시트의 승차감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 2열 공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컨버전 회사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2열에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기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오면서 지금 바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컵바디를 지금 일본에서 지금 공수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신차 발표회 하느라고 이거 가져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지금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기본적으로 시트의 비밀이 일단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가 보시면 레일하고 위에 시트 몸체 사이에 이 사이에 충격 흡수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 고무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 여기 부싱을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는 거죠.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부싱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충격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조금 흡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이 쿠션 있죠, 패드. 이 부분도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등받이 부분하고 헤드레스트 여기에는 메모리 폼이 들어가요. 지금 안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메모리 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은 스펀지를 쓰는데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의 형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기에서 충격 흡수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보면 몸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충격도 굉장히 흡수를 잘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충격 흡수가 좋은 그런 우레탄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충격 흡수를 많이 해주는 거죠. 메모리 폼을 적용해 놓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트에 그런 비밀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 자체가 충격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면 차체 강성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미니밴인데다가 구멍 뚫려 있는 면적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그 고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환형 프레임을 중간에 계속 넣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아래쪽에도 지금 이게 넣어 놓은 게 그 컨버터블 차량들, 지붕이 없는 차량들이 차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스트로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고강성 스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쪽에 구조형 접착제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고강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고강성을 쓰고 그리고 감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또 그 접착제도 재질이 살짝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누어 가지고 썼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구조용 접착제도 적용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 앞쪽 서스펜션이에요. 앞쪽은 100%이고 뒤에는 그 W15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가 적용돼 있어. 그러니까 자 이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쇼크 업소버 안쪽에다가 그 밸브가 3개가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진동, 좀 큰 진동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밸브가 3개가 적용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파수 감응형이라는 게 무슨 센서가 있어서 노면에 충격을 센서가 흡수해서 그 센서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밸브 세게 자체가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충격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그 감쇄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쪽 성차감을 굉장히 그 충격을 잘 걸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돼 있을 텐데 도요타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후륜에는 이제 멀티링크니까 구조가 좀 더 다르죠. 근데 후륜에도 그 쇼크 업소버는 주파수 감응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VIP가 최고의 승차감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가지고요, 적용을 해놓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밑에 그 거울을 달아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도 V 형태로 이제 멤버 브레이스를 붙여놨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바디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금 알파드를 전시를 해놓았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요. 이쪽부터 보세요. 자, 옆모습부터 보시는 게 일단, 왜냐하면 좀 그래. 옆모습은, 와, 진짜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옆모습만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넓은 면 처리도 독특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샥 치고 올라가는 여기 이제 독특한 비필러 요 부분 형상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굴곡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바디라인, 막 돌진하는 황수어 모습, 그런 모습들을 형상을 했다고 하는데, 옆모습은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도어도 엄청나게 커서 문도 정말 넓게 열리고요. 그런 반면에 앞모습은 사실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우리 감성에 너무 안 맞아 이런 느낌들을 사실 진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 앞모습이 근데 그새 좀 익숙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뒷좌석에서 그 승차감을 먼저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이 차에 대한 호감도가 사실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모습이 조금 더 세련됐으면 어땠을까,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요게 지금 트리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매트릭스 라이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앞모습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전히. 네. 자, 뒷모습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 이런 라인들이 비필러에서 봤던 그런 라인들을 응용해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냥 완전 사각형이에요. 와, 이런 형태도 사실 굉장히 드물죠. 완전 사각형에다가 이 도어도 완전 사각형으로 정말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탁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뒷모습도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확실히 앞모습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앞모습이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해요. 옆모습은 진짜 잘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게 트렁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버튼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양 빠지게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적당한 위치에서 누르면 안 열리네. 지금 차를 잠가놔 가지고 예, 요 버튼 누르면 트렁크를 잘 여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운전을 해봅니다. 차가 차이니만큼 뒷좌석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고요. 드디어 이제 운전을 나왔는데, 와,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와, 2열이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1열의 승차감 더 좋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긴 없겠죠. 근데 와, 1열 승차감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게 차가 되게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이게 앞모습은 어쩔 수 없이 좀 적응하는데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굉장히 차가 험상궂게 생긴 것 치고는 차가 나가는 느낌은 진짜 부드러워요.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뭔가 꼭 새색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조신하게 지금 차가 움직여 주거든요. 야, 진짜 이거 이게 완전 단전 매력이 쩌는데요, 진짜. 야, 이게 아무래도 그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니까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차의 용도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VIP 입장에서는
어차피 외관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쾌적하게 또 편안하게 이동하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파드가 나름 진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이그제큐티브 트림 하나로만,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풀옵션에다가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 하나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2.5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자연흡기 2.5 롱스트로크 에킨슨 사이클 자연흡기 2.5 엔진이 적용돼서 최고 출력이 190마력에 최대 토크가 24.4kgm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2.5 엔진에 190마력 하면 힘이 좀 약할 것 같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타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그 에너지 효율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기 모터가 더해져 가지고 시스템 최고 출력이 250마력, 그러니까 이 차는 250마력급의 성능을 내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요게 E4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앞에 MG1, MG2가 들어가고 뒷바퀴에 또 모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필요할 때는 뒷바퀴에 전기 모터를 굴려서 사륜구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차가 덩치가 이게 2.3톤이 넘어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거 보기보다 크진 않습니다. 뭐냐면 카니발보다 길이도 조금 짧고 폭도 조금 더 좁아요. 휠베이스도 좀 짧고. 근데 이제 키만 카니발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도의 키가 큰 그런 차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게가 2.3톤이 넘어가니까 사실 고급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2.3톤이나 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복합 연비가 13.5가 나오니까 와, 진짜 연비 진짜 잘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아마 주행을 해보면 웬만하면 15 이상은 뭐 가뿐하게 내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엔진도 다 켜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와인딩을 제대로 세게 달릴 수는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키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륜 구동도 보여주거든요. 지금 급가속하면 지금 사륜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산길을 올라가고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륜과 사륜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력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지금 사륜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키도 크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무겁기도 하고 또 성격 자체가 뭐 와인딩을 강하게 탈 차는 아니어서요. 지금 주행을 해보면 지금 롤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상당히 괜찮죠. 전반적으로 노면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면서 승차감이 지금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엔진 사운드네요. 이게 엔진이 이제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되고 하이브리드로 갈 때는 엄청 조용할 텐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 자체도 방음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엔진이 깨어가지고 지금 왕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4기통 2.5 엔진인데 요게 지금 이게 제일 거슬릴 정도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내리막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조용해지겠죠, 또. 자, 지금 이제 엔진 꺼버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겠죠.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지금 한 35%, 40% 뭐 요 정도 좀 충전이 되어 있는데, 이 산길 다 내려가면 어느 정도 차는지도 또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지금 운전석에 앉으면 이 시야가 엄청 넓어요. 이 윈드실드 자체가 면적도 엄청 넓기도 하고, 여기 앞쪽에 대시보드 위가 공간이 이거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 아바타에 나오는 우주선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공간이 굉장히 지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고요. 지금 여기 그 델타 창도 지금 적용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앞에가
굉장히 넓은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느낌은 사실 좀 그 렉서스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이게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요즘 나오는 완전 최신 버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된 완전 최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가운데다가 14인치 모니터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요타 내에서는 나름 최신 느낌이 되게끔 꾸몄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이런 데는 와이드 모니터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막 이런 거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앞선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시대에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가지고요. 이쪽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스티치 안에 이제 파이핑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운드를 따라서 크롬을 둘러놨는데 여기에 로즈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벌써 다 차버렸어. 와, 아직 이 반밖에 안 내려왔는데 산길 반밖에 안 내려왔는데 벌써 다 차버렸네. 아, 배터리 좀 더 실어주지. 확실히 산길 내려갈 때는 진짜 조용하고 좋죠. 네. 여기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컵홀더가 여기 숨어 있네요. 여기도 컵홀더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도 지금 컵홀더를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종이컵 같은 거 올렸다가 쏟아버리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여기 밑에 뭔가 많이 있거든요. 좀 곤란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네요. 여기 컵홀더 요거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갖고 있으면 요거를 컵홀더로 쓰지 않고요. 여기 뭔가 장식, 그 예전에 뉴비틀에 이렇게 그 꽃꽂이, 꽃병 꽂혀 있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 뭔가 그런 소품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놓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도 딱 좋네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속도랑 뭐 차로 유지하는 이런 거 스티링 관련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냥 무난한 수준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뭐 기본적으로 도요타에서 계속 봐왔던 스티어링 휠인데요. 차 덩치 크기에 비해서 사이즈가 살짝 작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스티어링 휠이 크면 좀 싫어하고 좀 작으면 더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쪽에는 우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투톤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우드가 요게 뭐 일본의 그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하던가 뭐 그런 좀 특이한 삼나무, 그 삼나무의 패턴을 응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우드라고 합니다. 자,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요거 12.3인치 그다음에 이쪽에 모니터는 요 14인치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정에 이것도 14인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14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아마 이게 아틀란으로 보이는 국내 내비게이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속기는 도요타에서 계속 쓰고 있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레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전에 프리우스 때부터 시작됐던 그 방식의 지금 변속기 레버가 적용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에코 모드, EV 모드, 홀드, 뭐 ESC 오프 뭐 이런 버튼, 버튼들이 지금 붙어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양평에서 조경이 가장 아름다운 헬리시아 카페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잠깐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출력 250마력, 그리고 ECVT가 적용되어 있고 E4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번 더 내리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야, 생각보다 잘 나간다.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반응도 되게 빠르고요. 가속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뭐 물론 아주 강력한 수준은 아니긴 한데 덩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좀 굼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처음 출발할 때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전기 모터가 앞쪽 뒤쪽에서 양쪽 다 도와주다 보니까 가속력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에서는 진짜 맨 처음 느꼈듯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를 다 켰습니다. 이제는 와, 이렇게 여행하면 진짜 편하겠다.
예, 기본적으로 VIP를 모시는 용도든 아니면 정말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목적이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키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고속주행도 괜찮습니다. 고속에서도 속도는 뭐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비교적 안정성이 좋아가지고요. 고속주행에서도 뭐 차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생각보다 고속주행도 상당히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주행 안정감을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데도 안정성도 이렇게 좋은 게 사실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이쪽에 그 슬라이드도 여는 버튼이 있거든요. 좌우 따로.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슬라이드도를 열고 닫고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잘 해놨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에 처음 상륙한 토요타의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를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본 그 첫인상이 너무 이게 강렬하다 못해 와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그 토요타 코리아가 시승 프로그램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짠 것 같아요. 일단 뒷좌석부터 타봐. 타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야, 뒷좌석 타보고 공간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마음을 좀 뺏긴 상태에서 차도 보고 시승도 또 주행도 해보고 하니까 야 이거 마음이 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와.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VIP를 모시는 그런 프리미엄 미니밴으로 봤을 때 뒷좌석 승차감이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여러 그 컨버전 된 리무진들을 만나보더라도 뒷좌석 승차감까지 좋았던 모델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알파드는 뒷좌석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이 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IP를 모시는 입장에서 승차감이 좋은 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 차는 충분히 이 차의 존재의 이유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열 VIP 시트 자체도 굉장히 안락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 또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고 통풍 시트 그리고 뭐 모니터 이런 부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 주행 느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요. 그리고 힘도 뭐 이 정도면 여유가 있고 거기다가 연비까지 좋아가지고 지금 이 차는 뭐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이 9,920만 원이거든요. 와, 미니밴인데 9,900, 거의 1억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에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약간 컨버전 리무진인데 그게 양산 버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지고 컨버전 해가지고 리무진으로 만든 국산 내에서 만든 것들도 1억이거나 1억 넘거나 그런 차들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차는 토요타의 순정 모델이거든요. 토요타 정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VIP 시트도 고급스러우면서 승차감까지 좋아. 도요타 하면 또 내구성 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9,920만 원이면 이거 그렇게 따지면 분명히 또 괜찮은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분명한 거죠. 이거 말고 그냥 범용의 미니밴이라면 도요타의 시에나가 있죠. 그 차도 사실 오토만 시트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그 차도 굉장히 그동안 럭셔리 미니밴으로 인정받아 왔었는데 이 알파드는 진짜 그 윗급의 제대로 된 정통 프리미엄 미니밴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분명히 존재의 이유도 명확하고 그리고 또 그 매력 자체도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VIP를 모시거나 또 모실 계획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